오늘 이 시간에는 연습장에서 어프로치 연습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필드를 좀 나가요. 나가시면은 이제 어프로치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게 또 필드의 계절이 오면 그때 어프로치 사실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때 돼서 나의 어프로치는 항상 뒷땅이나 탑핑이나 특히 거리 조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려워서 이제 그제서야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연습장에서 분명히 잘 되는데 왜 필드 가면 또안 되지? 라는 부분을 또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연습장에서 어프로치 연습할 때 중요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연습할 때 아주 기본적인 부분 있어요. 그죠? 뭐 체중 왼쪽에 있고요. 왼발 오픈되고 뭐손 이렇게 나가서 백스윙하고 할때 체중이 왼쪽 축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공을 쳤을 때 우리가 웨지에서는 로테이션이 없죠. 즉 그대로 손을 로테이션 없이 쭉 하고 나가는 부분. 이건 명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가면 어프로치 연습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20m야.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러한 기초적인 자세를 잡고 탁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어이, 괜찮네, 잘 되네 라고 했을 때 계속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를 잡을 때 중요한 건 거리를 항상 변경을 해줘서 해야 됩니다. 즉, 실외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리의 표시가 있잖아요. 20m, 30m라는 부분. 그 부분처럼 내가 보내야 되는 거리를 항상 변경을 해서 치시면 좋아요. 아니면 그 거리목이 왼쪽, 오른쪽 부분이 막 이렇게 변경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건 저쪽, 어느 건 왼쪽. 그 스탠스도 바꿔가면서 자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20m를 연습을 했으면 바로 제가 그냥 20m 설정인데 30m 칠게요. 그냥 30m에 대한 치는 부분을 툭 하고 쳐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죠. 실내에 계시는 이제 연습하시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 저희 시스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30m라고 이제 변경을 이렇게 해서 30m를 칠 수도 있고요. 또이 시스템 내부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스템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프존 DDR을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이 모드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프로치 연습에 너무 좋은 거예요. 10m에서 30m 정도까지 랜덤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즉, 지금 23m인데 23m에 그린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린과 핀 포지션이 좀 가깝게 있네요. 즉, 이런 경우는 그냥 탄도를 쳐서는 자, 그냥 탄도 한번 쳐볼게요. 그냥 일반 탄도를 쳐서 또 간다면 쭉 하고 굴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저런 경우라면 좀 높게 쳐야 되는 경우죠. 클럽 페이스를 열어주고 조금 높은 탄도로. 제가 이걸 좀 못했네요. 제가 그냥 대충 지금 너무 치다 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 칠게요. 자, 이제 정말 연습 때처럼, 실제처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약간 높은 탄도로 해서 이렇게 저 들어오는 거죠. 즉, 이런 모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해서 공을 하나 치는 거죠. 자, 다음 상황 볼게요. 조금 전에 23m의 러프였지만 지금은 21m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21m를 치기 위한 또 샷을 하는 거죠. 저렇게 쳤을 때, 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계속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모드가 없고, 그냥 실내 연습장에 천 스크린이라면 이런 방법도 돼요. 타겟판에 맨 아래, 중앙, 그 다음 위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센서의 위치를 아는 상태에서 맨 밑에만 한번 치면 나는
맨 아랫부분을 톡칠 거야. 그 다음에 되면 살짝 중간 부분을 나는 칠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딱 정해서 거리감을 익히는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는요, 항상 거리감을 연습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바로 소리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내가 20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20m야 라는 부분이 있죠. 단 이 크기의 조절에는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볼터치가 정확했을 시라는 게 있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이 20m인데 만약에 이만큼을 뒷땅을 치면 여러분들은 그 공은 10m 가겠죠. 그죠? 만약에 더 많은 뒷땅을 친다면 당연히 5m 앞에 툭 떨어질 거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 연습장에서는 뒷땅을 제가 쳐도, 예를 들어서 뒷땅을 이렇게 쳐도 공이 쭉 하고 나가니까 꼭 그 위치에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냥 괜찮게 쳤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장에서는 내가 20m든 30m든 잘 치는데 현실에 가면은 잘 못 쳐라는 부분이 명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프로치 연습하실 때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뒷땅을 쳤으면 두 번의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만약에 뒷땅을 쳤다면, 자, 한번 잠깐만요. 뒷땅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뒷땅을 치고 간 건데 지금 보면 나가죠. 즉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잘했나 보다라고 사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바로 코앞에 떨어졌을 겁니다. 즉 공만 쳐야 되는 상황. 지금 이제 똑같고 16m 정도인데요. 공만 딱 치면 소리가 한 번만 납니다. 톡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딱 나는 거죠. 이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한번 빼가지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좋은 건지라기보다 아이고 마이크 부시럭부시럭 좀 많이 했죠. 제가 소리 두 가지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소리구나, 잘 쳤을 때 안 쳤을 때 소리가 이런 거구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 툭툭 쳤을 때 나는 소리. 이런 소리입니다. 차이가 좀 안 나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뒷땅 치고 공 나가는 소리입니다. 뒷땅 치고 공 나가는 소리예요. 저기 잘 갔죠? 잘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만 쳤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공만 쳐서 나는 소리는 소리가 한 번만 득 하고 나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이런 소리 득 한 번만 나는 소리. 바로 이게 공만 딱 났을 때 득 한 번 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이건 뭐 100% 잘하면 깔끔하게 안 맞은 건 90%? 즉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연습을 하실 때 어프로치 할 때 소리가 두 번의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한 번 득 소리가 나는지를 신중하게 집중 있게 들어보시면서 어프로치를 연습하신다면, 볼만 자꾸 터치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필드에서도 정말 볼만 터치되는 거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필드에서도 연습 때처럼 만큼은 안 될 수 있어도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또 필드에서는 사실 뭐 어프로치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러프도 있죠. 또
지형이라는 것도 있죠. 경사도도 있죠. 다양한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연습장에서 할수 있는 건 평지에서 할수 있는 것밖에 없다면, 지금 제가 말한 이두 가지 정도, 거리를 자꾸 바꿔주면서 연습하는 것, 또두 번째, 볼터치에 대한 부분, 즉,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부분을 신경 쓴다면,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할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